정부가 16일 2차 시장 격리를 실시하며 약속을 이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하지만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평균 낙찰가 평균 낙찰 가격도 1차에 비해 낮아졌고 여전히 많은 재고가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쌀 시장 격리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. 2차 시장 격리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쌀값의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차 추가 시장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 정부는 신속하게 쌀 10만여 톤에 대해 3차 시장 격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 국민의힘은 쌀 시장 격리 지원뿐 아니라 추후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